빠방하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서 내가 다닌 것 같은 착각이 드는 떡님 유치원. 원장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찬주 선생님, 태성원 선생님까지 탈탈 털어봤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남일희 선생님. 성격이 개팍하고 허영심 있긴 해도 의리도 있고 인간미 넘치는 선생님이죠. 한동안 만화책 분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만큼 숨겨진 비밀도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남일희 선생님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짜자잔, 남일희 선생님의 그림체 리즈 시절 사진입니다. 맨날 망가져서 그렇지 사실 엄청난 미인인데요. 짱구가 잠시 기억상실 등에 걸렸을 때 첫눈에 반하기도 했고요. 맹구도 반해서 프로포즈를 한 적 있죠. 특히 슬퍼할 때는 미모포텐이 폭발하는지 너무 아름다운 외모에 모든 유치원 사람들이 심쿵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딱 보면 세경한 최고 수준 미모라 인기 짱일 것 같은데요. 신은 이래서 공평한 걸까요? 성격이 괴팍해도 너무 괴팍하죠. 멀쩡할 때, 그리고 빡쳤을 때, 온도차 무엇? 물론 순수학 짱구 때문에 성질을 안 낼 수가 없다만 다들 첫눈에 반했다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사실 이런 무서운 성격이 문제인 건데 외모에만 상향 패치를 때려 넣는데요. 그러다 보니 월급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명품 가방에 보석에 옷에 전재산 플렉스. 월급 순삭시키고 남은 기간은 굶주리면서 사는 남일희 선생님. 캐시미어 스웨터를 사고 끼니를 호빵으로 때운 적도 있고요. 한 번은 먹을 게 없어서 최성화 선생님 집으로 몰래 밥을 얻어먹으러 가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보석 사겠다고 형광등까지 갖다 팔아서 촛불 켜고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와우! 최성화 선생님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24살 나이치고 그렇게 박봉은 아닌데요. 좀 아꼈으면 될 텐데 그놈의 허영심이 문제입니다. 잘나가는 척, 집도 엄청 좋은 곳 사는 척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꿈, 그리고 현실, 집 이름이 후저빌라. 아니 네이밍 센스 어쩔. 그래도 와르르 맨션보다는 나은데요. 누가 집으로 따라오려고 하면 두레랑을 칩니다. 이미 경제적 자립을 해서 좋은 신혼집에 살고 있는 최성화 선생님과는 대조적이네요. 남일희 선생님이 인스타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러게 말이오, 눈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네, 이 유창한 사투리의 주인공은 남일희. 자칭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의 도시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왔다고 포장해보지만 아무도 믿지 않죠. 농촌 체험 한번 가면 들끓는 농업인의 피를 주체 못하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렸을 때 모내기 공주로 날렸던 그녀의 과거. 장작 패기, 물고기 잡기, 고구마 캐기. 와우!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두둥. 얼떨결에 버섯 광고 모델로 데뷔한 건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번 달도 생활비가 없어 컵라면만 잔뜩 담는 남일희 선생님. 오늘따라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낯선 남자의 눈길. 자기가 예뻐서 반했나 하고 생각하니 신나가지고 가서 따지는데요. 그 남자는 덕분에 손님들이 좋아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죠. 와? 누군가 또 인사하고 지나가는 건데요. 설마 설마 하며 다가간 반대편 매대. 이게 웬걸? 남일희 선생님의 얼굴로 도배가 되어있던 겁니다.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이 합의도 없이 딸 사진을 갖다 쓴 거죠. 사투리 네이티브 스피커답게 엄마한테 폭풍 사투리를 시전. 혹시나 짱구에게 걸려서 유치원에 소문날까 전전긍긍하다가 매대에 있는 버섯들을 싹쓸이합니다. 하지만 짱구가 발견. 가장 중요한 매대 사진을 못 치운 거죠. 결국 오늘 본 건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짱구에게 초코비를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버섯으로 꽉 찬 선생님의 방. 도시 여자의 삶은 고달프네요. 뭐 본인은 부끄러워하지만 사실 남일희도 금수저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엄마와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해봤을 때 전국마트에 단독 매대로 납품하는 농장주의 딸이기 때문이죠. 귀농인들 최고 인기 품목 중 하나가 버섯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단위 농장이니 연매출이 최소 10억 원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 일할 때 엄청 행복해 보이던데 유치원이 적성에 안 맞으면 귀농해도 되겠네요. 와, 이게 그녀의 남자 스캔 스킬. 순식간에 외모, 나이, 패션 센스, 재산까지 스캔하죠. 그냥 맞서는 틈만 나면 보고요. 크루즈 미팅, 거리팅, 요리 미팅, 참 다양하게 남자를 만납니다. 늘 실패하긴 하지만 작중 최고 미녀이다 보니 초반엔 대부분 반하는데요. 유치원생, 외국인, 고등학생, 할아버지까지 연령별로 다양하죠. 이 할아버지는 명문대에 대기업 다니는 손주 소개해준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데이트했는데요. 알고 보니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죠. 그리고 다음날 다른 여자에게 또다시 작업. 와? 하지만 이보다 쇼킹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때 짱구 아빠 직장 후배인 고뭉치와 썸을 탔었죠. 늦은 밤 회식 끝나고 짱구네 집에서 하룻밤 신세진 고뭉치. 다음날 아침 도시락을 놓고 간 짱구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떡님 유치원을 향합니다. 그때 남일희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데요. 심쿵. 굳이 교무실로 불러서 바지에 묻은 걸 닦아주다가 서로 반하죠. 얼마 후 떡님 상사 야구 경기에서 한 번 더 만나는데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데이트 날.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날도
어김없이 짱구 등장! 고뭉치가 잠깐 커피 사러 간 사이 짱구는 나미리에게 고뭉치가 이상형이냐고 물어봅니다. 나미리는 잠깐 주저하다가 그런 남자가 이상형일래 없다며 괜한 허세를 부리죠. 물론 그걸 고뭉치가 목격! 그대로 이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허세가 문제였네요. 이런 성격도 유전으로 보이는데요. 나미리는 세자매중 막내로 위에는 나다리, 나리리라는 언니들이 있죠. 각각 28세, 26세로 둘 다 모태솔로입니다. 더 소름인 건 각각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성격은 나미리와 마찬가지로 개팍하고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요. 언니라는 사람들이 나미리가 잘 되려하면 서로 그 남자를 차지하려고 매번 회방을 놓습니다. 심지어 뱀파이어도 질려서 이런 사람들 피는 먹지 않겠다고 도망가기도 했죠. 물론 나미리가 이현우와 사귈 때도 회방을 놨는데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현우는 나미리에게 더 빠졌다는 사실. 네, 나미리의 첫사랑 그리고 끝사랑 이현우 선생님입니다. 이 둘의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는 다음 장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전날 남자에게 차이고 술에 취해서 계단 밑으로 다이빙한 나미리. 병원에서 초혼남 선생님을 발견하는데요. 이번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역시 행동파 나미리. 병원에 계속 다니기 위해 일부러 다치는데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꽁냥꽁냥 하다가 정식으로 데이트하면서 연인이 된 두 사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언니들이 방해하고 데이트 도중에 앞에서 토를 해도 콩깍지가 제대로 쓰였나 사랑은 더 깊어만 가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뼈발굴을 위해 남미로 장기 파견 가면서 장거리 커플이 됐는데요. 공항에서의 마지막 키스씬은 지금 봐도 명장면입니다. 애니에서는 이렇게 떠나보내는 걸로 완전히 끝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잘려나간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현우. 이때 충격받은 나미리는 삶의 의지를 잃고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유치원에서 몰래 술까지 마시면서 해고위기에 처하고 잠시 유치원을 그만두죠. 술집을 전전하던 나미리는 어느 날 깡패와 시비를 붙는데요. 유치원에서 단련된 기술로 깔끔하게 K.O.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복싱 코치가 나미리를 스카우트하고 나미리는 복싱하면서 맞아 죽기로 결심하며 힘든 훈련을 합니다. 드디어 시합날 죽기 위해 방어 기술은 쓰지 않고 계속 맞기만 하는 나미리. 그때 이현우 선생님에게서 뒤늦은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가 진짜 감동적인데요. 읽어보시면 눈물이. 이 편지를 본 나미리는 다시 살기로 결심하고 상대를 넉다운 시키죠. 얼마 후 유치원에는 근무 중 음주 문제로 학부모 총회가 열리고 해고로 결정이 나려던 순간 아이들이 감동 시위를 펼치는 인데요. 이어진 떡잎마을 방공대 엄마들의 실드로 극적 복귀하죠. 그 아이들을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키워 테러나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마무리. 짱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망 처리된 캐릭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물론 충격이긴 하지만 나미리 선생님이 홀로서기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감동적이라 애니화 됐으면 명작이 됐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화제가 된 팬아트인데요. 둘이 정말 잘 어울렸는데 가슴 아프네요. 나미리 선생님의 별명은 10시 정각의 여자. 오픈 10시에 딱 맞춰 입장하는 걸로 백화점 직원들에게 악명이 높은데요. 여성복 코너에서 예쁜 옷 입기, 식품 매장에서 시식, 안마 코너에서 무료 안마, 애완동물 매장에서 고양이 놀리기, 보석 매장에서 미래의 신랑에게 받을 반지 보기 순으로 도는 게 취미인데 유치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백화점에서 다 풉니다. 물론 주말에도 틈만 나면 짱구랑 마주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주말도 제대로 못 쉬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불평불만 가득한 나미리 선생님. 이 정도면 그냥 귀농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누구보다 유치원 선생님이를 사랑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항상 아이들부터 구하고요. 화재 사고 훈련 때 못 믿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살신성인 메소드 연기도 보여줍니다. 이현우가 같이 떠나자고 했을 때도 유치원에 남겠다며 거절했죠. 이걸 알아본 걸까요? 고급 유치원에서 고연봉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유치원에서 스트레스 받는 나미리 선생님. 퇴근하면서 멋진 남자라도 보이면 피로가 확 날아갈 것 같다며 푸념을 하는데요. 와우, 진짜 잘생긴 남자가 등장한 거죠. 그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는 두 사람. 알고 보니 남자는 고위층 자녀가 많이 다니는 엘레강스 유치원의 스카우트맨. 가난하고 거지 같고 말 안 듣는 코 찔찌리들이나 다니는 죽고래 봉급의 거렁뱅이 같은 유치원은 집어치우고 자기네 유치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를 미행하던 원장 선생님은 태폭에 그저 눈물만. 과연 남일의 대답은? 죽고래 봉급의 가난하고 거지 같고 말 안 듣는 코 찔찌리 유치원에서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며 울컵을 머리에 꽂아버립니다. 우리 짱이네요. 지금은 유실되어서 볼 수 없는 에피소드인데요. 맨날 투덜대도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미리 선생님 멋지네요. 다시 봐도 나미리와 이현우의 사랑 얘기는 아쉽네요. 아직 애니화되지 않은 내용도 많으니까 외전이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짱구 충격의 미방형 탑5를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혹시 당근마켓? 당근.